필요한 것 같아요. 더위는 갈까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좌절감. 너무 피곤해요. 주디TV 주디입니다. 더위는 갈까요? 여름은 가고 가을도 오겠죠? 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제일 심각한 게 주차한 곳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가끔 화장실에서 화장대가 떨어져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좌절감. 정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요즘 디지털 취미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울 일도 별로 없잖아요. 뭐 휴대폰에서 다 나오고 하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기억하는 장치를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또 테스트를 해보고 좀 점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전문의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치매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달할 정도의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깜빡 잊어버릴 때 치매가 남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나이가 어리니까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느끼십니까? 5.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7.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8.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0.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 가게에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 자주 이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녀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도 제 자신을 모르고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테스트를 해보게 된 거거든요. 주디TV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